와 진짜 이거 아우 정신 차리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팀버가입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본편으로 인사드리네요. 혼다 파일럿 차량에 장착된 카 하이파이 시스템입니다. 아 이런저런 업무들이 몰아치는 바람에 촬영과 녹음은 2021년 11월 23일에 진행되었는데 이제야 소개를 드리게 되었네요. 시스템은 프론트도어, 포칼 유토피아, TB, 트위터를 포함한 B라인 3웨이, 서브우퍼, 포칼 유토피아 10WM, 파워앰프, 헬릭스 C4와 DSP 구성으로 심플합니다만 각 유닛들의 가격들과 A필러, 도어, 트렁크에 진행된 커스텀 작업은 후덜덜하죠. 일단 소리부터 들어보실까요? 녹음된 소리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정도 레벨의 시스템은 아무리 녹음을 신경 써서 해도 차량에 앉아 듣는 소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아, 녹음된 사운드가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녹음된 소리도 너무 좋기는 한데 실제로 차량에 앉아서 듣는 마치 음의 정령이 나를 감싸고 휘몰아치는 그 느낌을 전달할 수가 없어서 그게 참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해 드릴까 하다가 이런저런 장르의 곡들을 선정하고 와장창 들려드리면 각 장르별로 어떻게 소리를 내주는지 여러분들이 보다 잘 느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무려 13곡이나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영상이 잘리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만 일단 직진해보죠. 자, 감미로운 여성 재즈 보컬부터 시작해서 다이나믹한 사운드의 힙합 넘버, 무지막지한 파괴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헤비메탈, 그리고 마무리로 깊고 타이트한 베이스를 들려주는 EDM 넘버까지 향연을 시작합니다. 이어폰, 헤드폰을 사용해주세요. 이 휴대폰의 이 작은 스피커로는 이 호사스러운 사운드를 제대로 체크할 수가 없답니다. 로라 피지부터 시작해볼까요? If it takes forever, I will wait for you for a thousand summers. I will wait for you. 이야, 이건 너무 환상적이죠. 야, 아무리 유토피아 B라도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 좋네요. 다음은 파워풀한 보컬 실력을 보여주는 안드라데이의 목소리 갑니다. You're broken down and tired of living life on a merry-go-round. And you can't find a fighter, but I see it in you, so we gon' walk it out. Ooh. 아주 그냥 쭉쭉 뻗어줘요.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닌가요? 30초에서 끊었어야 되는데 와 그냥 소리에 푹 빠져서 끊질 못했네요. 자 그럼 이번엔 남성 보컬 들어볼까요? 무려 아웃캐스트의 재즈 넘버 When I Look In Your Eyes 들어보겠습니다. Hey Man, looking mighty fine. I've been around the world, seen so many pretty girls, but I still get overwhelmed when I look in your eyes. Been from Maine to Spain, but everything seems the same. I only feel the change when I look in your eyes.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스윙, 너무 포근하고 좋지 않나요? 좋은 음악은 역시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스윙은 존재하는 것이죠. 힙합팀의 재즈 넘버를 감상한 만큼 그 꼬리를 물고 DJ 피터 파커의 연주 힙합 듀오 핑게이팅의 연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풍성하지만 절제된 베이스와 오밀조밀 반짝반짝 예쁜 소리를 내주는 퍼커션들, 감성 충만한 신서사이저 사운드가 아주 그냥 심금을 울립니다. 아직 들어야 될 곡들이 많습니다. 인스트루먼트 힙합 꼬리를 물고 이번엔 좀 더 다이나믹한 베이스와 시원한 보컬, 랩 사운드를 들려주는 블랙 아이드 피지의 히트 넘버 Let's Get It Started 듣겠습니다. Let's get it started in here. And the bass keeps running, runn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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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context, there's no disrespect. So when I bust my rhyme, you break your neck. We got 5 minutes for us to disconnect from all intellect and let the rhythm affect. Lose the inhibition, follow your intuition, free your inner soul and break away from tradition. Cause when we be out, girl, it's pulling me out. You wouldn't believe how we wow shit out. Burn it till it's burned out, turn it till it's turned out. Act up from northwest, east side. Everybody, everybody, let's get into it. Get stoked, come on, get it started, come on, get it started, get it started. Rising 베이스와 시원한 퍼기의 보컬, Will.i.am, 애플딥의 얄궂은 목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게 그냥 너무 신나네요. 자, 이번엔 묵직하게 Notorious B.I.G. 빅포파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양반 찰진 랩 가사 전달력이 좋은데 이건 뭐 노토리어스 비아이지의 입술 혓바닥 움직임까지도 막 느껴지고 그러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휴대폰 내장 스피커로는 이런 베이스, 또 이런 베이스, 이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올 무지막지한 베이스도 물론이고요. 저희가 녹음을 열심히 한 만큼 더 신경 써서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샤방한 사운드로 전세계 감각적인 남녀노소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키드 라로이와 저스틴 비버의 스테이, 에드 시런의 쉬버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너무 예쁜 사운드 어때요? 아, 지금까지 총 8곡의 노래를 들어보셨는데요. 저, 중, 고 모든 대역의 소리가 훌륭한 밸런스, 놀라운 해상력으로 재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5곡 남았는데요. 이런 고급, 고가의 장비들로 샤방샤방 예쁜 곡들만 들어서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무지막지한 파괴적인 사운드의 향연입니다.
하나의 오디오 시스템에서 무슨 멀티채널 오디오 믹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굉장한 실력으로 재생된다는 게 여러분께 새로운 경험이길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을 갈아엎을 분노의 사운드가 나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니까요. 자, 어느 정도냐? 이 정도. 자, 또. 굉장하죠? 이런 거 싫은 분들은 훌쩍 뛰어넘어 주시고요. 흥미롭다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와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언의 노래 두곡 짧게 끊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속이 시원하다 못해 뻥 뚫리지 않나요? 아, 조나단의 입김이 막 느껴지려고 그래요. 아우, 이 회상력, 미친 것 같아요. 멜로디를 무시한 기괴한 기타 리프, 철컹거리는 베이스, 무심히 타격하는 극악의 드러밍, 어느 하나 빠지지가 않아요. 대박입니다. 피가 막 끓어오르죠? 자, 그럼 이번엔, 땡땡.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기가 막힌 슬랩 베이스 들어보실까요? 이건 말이 필요 없어서 말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우. 자, 이번엔 공장 근로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인더스트리얼 록신의 갑부, 나인인치 네일스의 공장 사운드 들어보시겠습니다. 와, 죽이네요. 정말 어쩜 이러지? 예쁜 소리들은 예쁘니까 당연히 예쁘게 들린다고 이해하겠는데, 이런 분노에 가득 찬 사운드들은 어떻게 이렇게 결은 살리면서도 럭셔리하게 뽑아내느냐고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뭐, 사운드 세팅 이 정도는 해야 프로라고 하는 거 맞죠? 이 트로피들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Head Like a Hole은 90년대 잘 나가던 클럽들에서 인기몰이를 톡톡히 한 곡이기도 합니다. 믿기지 않죠? 클럽에서 이런 곡들을 틀다니. 하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좀잘 놀았죠. 건전하게. 자, 뭐 촬영을 하면서 저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만, 아,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전개를 하는지. 아, 너무 멋있어요, 정말. 천재야, 천재. 자, 마지막 곡으로 EDM 넘버를 골랐는데요. 전 세계 댄스플로어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여자아이, 예지의 곡입니다. 갑자기 국뽕은 아닙니다만, 이 평범한 외모의 무시무시한 실력자, 예지는 한국인. 게다가 아버지는 헤비메탈 밴드의 일원이었다고 하는군요. 해서 오늘 처음에 대미를 장식하는데 이런 안성맞춤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곡 갑니다. 예지, 레인걸, 마지막 곡 듣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갈게요. 자, 갑니다.
this is just me. 영화 한 편 끝나듯이 as real as it can be. 이야, 이건 뭐 완전 멍하네요. 아, 감미로운 여성 재즈 보컬부터 시작해서 남성 재즈 보컬, 힙합, 팝, 헤비메탈, EDM까지 총 13곡을 들어봤는데요. 와, 이건 뭐 정말 현실감을 놓칠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해도 오늘 어떻게 일하죠? 너무 심한데. 그쵸? 여러분도 충분히 즐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와, 진짜 이거. 아우, 정신 차리고. 하나, 둘, 셋. 자, 혼다 파일럿 차량의 시스템은 사운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심플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심플한 구성이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것 같아요. 심플한 구성에 비해서 장착은 풀 커스텀으로 아주 하드하게 진행되었죠. 멋있습니다. 튀지 않고 순정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은은한 디자인이 일품입니다. A필러와 도어 상단의 쿼드런트에 단아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포칼의 명기, 유토피아 TB 트위터와 유토피아 3W2BE 미드레인지입니다. 이야, 고급지고 멋지네요. 도어 트림은, 아, 이게 촬영이 잘 안 되었는데, 요게 그 베플 형태의 커스텀이 아니라 아예 인클로저 작업이 되어서 도어에 장착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북셀프 형태의 스피커 통이 도어에 녹아든 것이죠. 굉장히 높은 난도의 작업입니다. 이렇게 보자니 이건 뭐 웬만한 규모의 리스닝 룸 이상의 분위기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차에 타는 분들도 이 포스에 깜짝 놀라실 듯 합니다. 트렁크 보실까요?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패드 등을 소스 유닛으로 하고 있는 차량인 만큼 저희 주식회사 보가에서 개발, 생산한 멀티펑션 앰프 보가 P1이 소스 유닛과 DSP 간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섬세한 사운드 세팅을 위한 DSP, 헬릭스 DSP 프로, 서브우퍼와 프론트 3웨이를 멀티채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파워 앰프는 헬릭스 C4 4채널 앰프가 두 대 장착되었습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서 포칼 유토피아 서브 10WM은 이렇게 우측에 포트형 인클로저로 커스텀 제작되었습니다. 돌출되지 않고 슬림하게 마치 순정의 모습 그대로 멋지게 매립 장착되었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을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야, 이건 볼 때마다 참 대단해요. 두 대의 파워 앰프와 보가 P1 DSP를 효과적으로 수납하기 위해서 진행된 트렁크 앰프랙은 두 개의 층과 세 개의 파티션 구조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조명을 더해서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있죠. 아, 이건 뭐 인스톨러의 자부심과 평생 음악을 사랑하고 애정하던 차주분의 세월에 대한 헤리티지가 절로 생기는 분위기예요. 풀 커스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큰 작업을 진행해도 첫째, 차량과 잘 어우러지는지, 둘째, 과하지 않은 밸런스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지, 셋째,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지, 이런 요소들이 아름다운 소리와 잘 어우러져야 진정한 카 하이파이 커스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명한 카오디오 대회 엠마 챔피언 팀보가 노승환 이사가 이끄는 초절정 카오디오 테크니션들의 정교한 장착과 사운드 튜닝으로 격조 높은 여러분의 음악 취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짜 자신 있거든요. 카오디오는 당연히 팀 보가에서. 그럼 저는 이만 안녕.